Phoenix 끝소리 L. Hello everyone, I'm Olive. In this video, we're going to learn how to make the L sound that comes at the end of the words. 네, 안녕하세요. 올리브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alphabet L, L이 단어의 맨 뒤에 왔을 때 내는 소리를 배우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의 비밀 참고하시고요. 그러면 우선 L, phonics L에서 앞에 오는 첫 소리 L은 배웠었습니다. 앞에요. L에 보시면 자음 L에 같이 해보셨고요. 여기는 L 발음 기호에서 보면 L 하는 이 L라는 발음 기호예요. 여기에 해당하는 입모양은 같이 보시면 윗니 아랫니 사이에 손가락 하나 이렇게 살짝 넣어보세요. 예, 넣으시면 공간이 얼마큼 벌려야 하는지 그 정도예요. 그 정도 딱 벌리신 상태에서 혀끝을 치경으로 올려서 붙입니다. 그러면 치경 위치도 네, 파닉스 쪽에서 계속 보셨으면 아실 거고요. 윗니 안쪽에요. 잇몸과 만나는 부분이 있어요. 거기 살이요. 살이 이렇게 있는 부분 있죠. 거기가 치경이에요. 치경의 혀끝을 갔다가 이제 위로 올리면서 탁 붙여요. 그래서 올리면서 나는 소리가 하죠. 하고 탁 붙이면 하고 끝나는 그 소리가 끝소리입니다. 네, 그래서 입모양 이렇게 네, 기억해 주시고요. 손가락 하나 들어가는 정도 예, 벌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떼시면 붙였다가 떼시면 L의 첫 소리 L 소리가 되는 거죠. 뭐, lion, lemon 이런 것처럼 이제 첫 소리일 때는 L 하시는 건데 오늘은 이제 끝 소리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고 입천장이에요. 예, 치경 부분에 탁 붙이면서 소리가 끝납니다. 그러면 이렇게 끝 소리 L 오늘 할 건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앞에 이제 준비 소리가 약간 들어가죠. 준비 소리라기보다는 혀가 위로 올라가는 동안에 옮기면서 나는 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네, 치경에 탁 붙이면서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같이 연습해 보실게요. 네, 우선 입 모양은 아까 손가락 하나 정도 들어갈 크기로 윗니 아랫니 공간은 벌려주시고요. 혀는 편안하게 두신 상태에서 혀끝을 치경으로 올릴 겁니다. 올리면서 어 소리를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런 소리가 나요. 그래서 약간 올라가는 동안에 소리가 약하게 나면서 치경에 혀끝이 탁 붙을 때 하고 끝납니다. 그러면 세 번 연습해 보실게요. 네, 해보셨나요? 그러면 예, 한국 사람들이 L 하고 R 발음하고 발음하기가 힘든 예, 이 철자예요. 소리가. 그래서 이제 연습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단어부터 같이 보실게요. 첫 번째 단어 예, 소개 먼저 해드릴게요. Tall, 네, tall 키 큰 이런 뜻이고요. ball, 네, 공이지요. 다음은 fall, 네, 떨어지다 또는 가을이요. 다음은 bill, 네, 이거는 뭐 다른 청구서 이런 뜻도 있는데요. 여기서 다음 문장에서 나올 뜻으로 여기서는 새요. 새들이 이렇게 가지고 있는 입이죠. 부리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fill, 네, 채우다. 다음은 till, 네, 이건 이제 언제까지라는 단어. 다음은 feel, 네, 느끼다라는 단어죠. 그 다음은 peel, 과일 같은 껍질을 벗기다. 마지막 단어입니다. seal, 네, 물개지요. 그러면 앞에 단어부터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많이 까다롭습니다. 애리 저도 배울 때 이 발음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면 tall, 네,
윗니아랫니 공간 손가락 하나 정도 딱 떼시고 tall 이렇게 하시면 돼요. 네, 이거는 제가 tall 이렇게 천천히 좀 할게요. 네, 두 세트씩 같이 연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tall tall 네, 다음 단어입니다. ball 벌입니다. ball ball 다음 fall입니다. fall fall 네, 다음 bill입니다. bill bill 다음 feel입니다. feel feel 다음 til입니다. til til 다음 feel입니다. feel feel 다음 peel입니다. 여기 EE가 두 개 있죠. 여기도 EE 두 개 있고 이 단어에도 EA가 있습니다. 이거는 아직 모음표는 안 했는데요. 장모음편에서 E 하고 길게 소리 내는 거예요. 이제 이건 또 장모음에서 같이 배우실 건데요. 좀 길게 해주시면 됩니다. 네, peel입니다. peel peel 마지막 seal입니다. seal seal 네, 잘 따라해 보셨나요? 그러면 이제 다음 또 문장 속에 있는 단어들로 또 같이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문장에 첫 소리 들어있는 L도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L 해서 lemon. 근데 지금 이제 뒤에 나오는 feel, O 하고 끝나는 거죠. O, feel, lemon 이렇게 이제 같이 첫 소리, 이제 끝 소리, 여기 그래서 첫 소리 단어도 하나 제가 넣어봤어요. 그러면 문장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문장입니다. I can feel the bill. 네, 이제 I가 이렇게 새를 만져보나 보죠. 그래서 이제 새의 부리가 만져집니다. 느껴집니다. 이런 느껴져요. 뭐 이렇게 이런 문장입니다. 예, 첫 번째 문장은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은 peel the lemons till tomorrow. 네, peel 이제 껍질이죠. 그래서 내일까지 이 레몬들 껍질을 벗겨라. 이제 이런 문장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 ball falls. 네, 공이 떨어진다. 이제 이런 문장이고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A seal is tall. 네, 물개가 큽니다. 예, 키가 큰가 보죠. 네, 그죠? 예, 물개가 큽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책 발음으로 한번 또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엔 대화 발음으로 하죠. 예. 그래서 책 발음으로 세 번, 대화 발음으로 세번 같이 또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I can feel the bill. I can feel the bill. I can feel the bill.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문장이 좀 길어서요. 제가 peel the lemons 까지만 먼저 하고 조금 끊어서 하겠습니다. Peel the lemons till tomorrow. Peel the lemons till tomorrow. Peel the lemons till tomorrow. 네,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 ball falls. The ball falls. The ball falls. 마지막 문장입니다. A seal is tall. A seal is tall. A seal is tall. 네, 수고하셨습니다. 잘 따라해보셨나요? 그러면 이번엔 원어민 발음으로 한 번씩, 세 번씩도 빨리 해보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뭔가 좀 여기 아파트의 시스템 방송이 잠깐 들렸을 것 같은데요. 네, 죄송합니다. 다음 또 문장 계속하겠습니다. 예, 첫 번째 문장, 대화 발음입니다. 조금 이제 빨리 할게요. 시작하겠습니다. I can feel the bill. I can feel the bill. I can feel the bill. 두 번째 문장입니다. Peel the lemons till tomorrow. Peel the lemons till tomorrow. Peel the lemons till tomorrow. 세 번째 문장입니다. The ball falls. The ball falls. The ball falls.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A seal is tall. A seal is tall. A seal is tall. 네, 여기까지 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자음 또 끝소리 M, M도 M. 예, 첫 소리에서는 단어 앞에서는 M 소리 나지만 맨 끝에서는 하고 끝나거든요. 예, 그래서 다음엔 M 소리 또 같이 배우고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리브만큼 영어 발음할 수 있을 때까지 오늘도 파이팅 하시고요. Practice makes perfect. Thank you for watching.